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네. 네. 너무 반가워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반가운데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16년 만에 해피투게더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16년 만이에요. 네. 와. 아유미 씨 어떤 노래로 그 12위까지 올라갔는지? 사드 싱글이었는데요. 카제토 하나타바라는. 카제토 하나타바? 카제토 하나타바.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연기 활동을 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려고 저도 이제 얀준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여기 의자가 의자가 높아가지고 뭐 하는 거 같으면 높아 끌어가야죠. 네. 좀 이해하세요. 정확히는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네. 네. 얀준일 씨도 이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사 아예. 아유미도 왔어요. 아예.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아니, 가끔 이제 기사. 했어요? 아니 결혼 아직 못했어요. 아직 결혼했어요. 네. 아유미 씨 근황이 많이. 저 전해졌었는데 네. 일본에서 이제 배우 활동 하시다가 주로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일본말을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연기 연습 레슨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됐고 한국에서는 그 예능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이제 그 드라마나 그런 데서 캐스팅이 안 오더라고요. 아, 예, 예. 예능 이미지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연기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능을 하고 싶어져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한국말이 얼마나 지금 맞춰. 아니 그리고 네? 한국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제가요 원래 전주이 씨예요. 아, 전주이 씨. 네 전 전주이 씨고 제일교포 3세고 이름도 이아유미예요. 이아유미예요. 네. 이아유미 본명이에요. 네. 이아유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제일교포 3세.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좀 많이 그 예능 스타일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메라를 꼭 쳐다봐야 됐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은 그런 이런데요. 목소리도 되게 크게 해야 됐었고 예, 예. 말을 또뿔또뿔 해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도 없는 데도 있고 막 뭐 관찰도 하고 네,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라고 할까 그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는 것 맞아, 같은 맞아요. 그런 분위기인 게 좀 좋았어요.